지난달 초 봉화를 중심으로 탁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져 큰 피해가 났었는데요. 최근 우박 피해 지역에서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흔식 기자입니다. 1년 중 가장 왕성한 세력을 뽐내며 짓풀어야 될 소나무 숲이 몽땅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드리에서부터 어린 것까지 소나무라는 소나무는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줄기에는 이곳저곳에 껍질이 벗겨지고 핥힌 듯 생채기가 났고 아예 부러진 줄기도 다반사입니다. 주민들은 탁구공만한 크기의 우박이 쏟아진 뒤에 보름 후부터 소나무 잎이 마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6월 1일 우박 와가지고 저 6월 한 15일경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순이 꺾여가지고 자꾸 내려가더라고. 당시 화려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다가 최근 다시 잎이 났지만 소나무는 뒤늦게 고사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애 처음이에요. 그냥 뭐 나무만 이래 서 있었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막 한 보름 되니까 이제 새순이 돋아가지고 지금까지 저래 됐는데. 현재 봉화 지역에서 나타난 피해 면적은 자그마치 2,500여 헥타르로 피해 목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봉화군은 일단 우박으로 인한 피해로 보고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정확한 감정과 방역 등의 사후 대책을 의뢰했습니다. 심각한 농작물 피해에 이어 뒤늦게 소나무 피해까지 나타나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